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.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65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.7%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. 민생경제 문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이 넘는 53.7%를 차지했습니다. 또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.7%였습니다. 최창렬 용임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뚜렷한 경제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